대변인 김용국입니다. 우리 민생대표 대표 1번 정해선 후보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공약 발표, 정치 발표가 있어서 제가 같이 모시고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시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혜선입니다. 제가 이번에 민생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분야의 안전에 관한 것들을 쭉 활동해왔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제가 국회에 보게 되면 안전 쪽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자 이런 분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민 안전 보건과 관련되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생애 주기별 안전보건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인 취약계층의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안전보건은 우선 학생의 안전보건, 그리고 직장인의 산업재해와 직업병리와 그리고 노인의 건강 현상과 자살 예방에 대한 것입니다. 학생, 직장인, 우리 이렇게 생애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그 안전보건의 분야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분야는 특히 여러 분야 중에서 감정노동자, 그리고 건설노동자, 그리고 보건의료 종사자,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커다랗게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안전보건 분야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 또 좀 더 세부적으로 각각의 꼭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의 안전과 건강 보장에 대한 세부 분야입니다.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늘어서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안전 교육의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해서 학생의 건강 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특히 과대 학급에는 보건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안전수업과 보건수업에 대한 비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학교보건진흥원을 설치해서 이 진흥원을 통해서 학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을 개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학생에 대한 안전보건을 할 때 비어있는 부분이 대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초중고는 의무적으로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대학생은 그런 체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학생이 바로 사회로 나오기 직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학생의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학생의 안전과 건강보전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 업무에 대한 것입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 산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산재 데이터가 일례 오픈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산재 데이터를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자를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업종의 보건관리자를 배치해서 직장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관이 확대되어야 직장인의 안전보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약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른 세 번째 말씀으로 노인의 건강 현상과 자살 예방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독거 노인의 자살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연령이 많아지면서 화약 노인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약 노인의 낙상 예방과 건강 증진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방문 건강관리 인력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안전보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정노동을 일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 그리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들이 소속감이 없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일하는 것이 자기 회사에 소속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그 회사에 업무를 하지만 실제 소속은 달리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들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계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 때 감정노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단독의 별도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건설업의 발주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주자의 안전보건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의 안전보건 교육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1997년에 만들어진 이 법으로 인해서 아직도 안전보건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긴특법을 개정해서 건설업 보건관리자를 확대하고 정규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 맞는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만들어서 건설노동자도 도와가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규모 건설현장이지 않습니다. 이런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중요합니다. 간호인력의 적정 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간호인력의 작업환경을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보건관리자의 인력을 확보하고 또 의료기관 보건관리자의 처우 개선과 위상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고요.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감염관리, 이 감염관리의 인력을 확대하고 감염관리와 직업건강관리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합니다. 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 보상 및 재활 업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공약은 제가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그런 활동의 내용에서 바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학교의 학교보건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교 안전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토대로 학교 안전보건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또 직장인들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32년 동안 산재와 직업과 기관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의 병문건강관리사원을 비롯해서 노인의 보건사원 시행이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학생, 직장, 노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간접노동자 서포터즈단을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서포터즈단 단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건설보건학회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건설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종사자들을 위해서 저의 전공이 간호학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천 근로자 건강센터장을 제가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게 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수행해왔던 32년 동안의 안전보건 활동을 토대로 앞으로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의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